2006년 해외파 어우러져 4강 신화를 이뤄냈던 WBC 그리고 신구조화를 통한 역대급 라인업을 구성하여 금메달을 수상하는 데 성공했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82년 황금세대가 중심이 되어 준우승을 달성했던 2009 WBC. 우리는 2006년을 기점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며 세계 선진야구 레벨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착각이었죠. 2013 WBC를 기점으로 이번 2023 WBC까지 3회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 2020 도쿄올림픽 4위, 프리미어 12 역시 2015년 이후 일본에게 연달아 패하며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대표팀을 구성할 때 최근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바로 세대교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골짜기 세대들이 생겨나며 특히나 투수 파트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어린 투수들의 부재로 매 대회마다 김광현, 양현종에게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경쟁력을 잃은 우리 국가대표팀은 한층 더 강해진 해외리그 타자들의 파워에 밀리며 고전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나 WBC 호주전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수진에서도 20대 거포의 부재는 투수 세대교체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4회 연속 우승과 더불어 첫 연령 제한 대표팀으로 구성하는 세대교체 첫걸음이 되는 아주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표팀은 성인 대표팀이 처음인 선수들로 대부분 구성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근 몇 년간 한국 야구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들을 보여 부정적인 시선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었기에 비교적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대회 전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국가대표팀의 핵심인 이정우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이정우를 대신할 대체 선수 발탁에 관한 것들이나 이의리, 윤동희 교체, 와일드카드 발탁 등등 선수 구성에 있어 부정적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승리를 해도 여론은 크게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첫 홍콩전에서는 느린 볼에 배트 타이밍이 엇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이후 8회 대량 득점의 성공, 콜드게임 승을 거두었지만 칭찬보다는 진땀승이라는 기사들이 도배되기도 했었고 마이너리거들로 구성된 대만 대표팀에게 패할 때는 물론이며 일본 대표팀에게 승리를 거둘 때는 사회인 야구팀에게 이기고 좋아하는 꼴이라는 의견들이 터져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 이런 부담감들과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고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반가웠던 건 역시나 어린 투수들의 활약이었습니다. 문동주, 최지민, 박영현은 프로 2년차 투수들이지만 등판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하는 멋진 피칭들을 선보였고 국제대회 경험이 쌓인 박세웅, 원태인도 좋은 역할을 해내주었습니다. 야수진에서도 윤동희, 노시환, 김혜성, 문보경 등이 활약해주며 세대교체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쏴주었죠.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 야수들 중 윤동희는 안 뽑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활약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이나 WBC, 프리미어 12 등에 비하면 레벨이 낮은 대회는 맞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겐 진땀승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마추어 이기고 좋아하냐라며 호들갑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계 야구의 도전자적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보다 더 높은 레벨의 대회에서는 힘도 못쓰고 박살날 것이라는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 없이는 큰 성공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별 볼 일 없는 대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령별 대표팀이 리그에 아주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우승을 기점으로 참여했던 선수들이 한층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육볶음이 올해 2023 시즌에도 한화이글스 승리당 곱하기 5,000원을 하여 시즌이 끝난 후 기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아프리카TV를 통해 한화이글스 편파 중계를 주 2회로 진행해볼 예정이니 한화이글스를 좋아하시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한화이글스의 승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